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최병진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잉크로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계속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2019년도 최대 주주가 NHN에서 SK텔레콤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현재는 SK지주회사격인 SK스퀘어가 최대 주주로 존재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디지털 광고 전문 기업으로서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를 대신해서 광고 전략을 수립하고 그리고 광고를 집행하는 미디어 랩이라는 사업 부분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최초로 동영상 광고 네트워크 플랫폼을 이용을 하면서 광고를 진행하는 다인이라는 핵심 사업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부분, 이 두 가지 핵심 사업 부분을 통해서 디지털 광고라는 이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고요. 점유율 또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윈이라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TV나 곰 TV 그리고 판도라 TV 등을 제휴를 통해서 월간 이용자 수가 엄청납니다. 3,700만 명 정도의 유저 수를 확보를 하면서 안정적인 유저 수에 따른 광고 수익률이 이제 집행이 되고 있고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총 매출액 기준으로 총 매출의 77%가 이러한 디지털 광고 부분인 미디어 랩과 다윈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광고 등으로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77%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고정적인 매출원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원스토어라는 SK텔레콤의 원스토어라는 이제 그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매달 5% 이상의 매출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총 매출의 80% 이상은 고정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 부분에서 이제 확장성을 한번 봐야 됩니다. 확장성을 보게 되었을 경우에는 현재 디지털 광고 시장이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같은 경우 시장 규모가 7조 원대였고요. 그리고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9조 원대 후반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1조 2천억 원의 시장 규모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10% 이상 고성장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잉크로스의 이제 실적 기대감 또한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3분기, 4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높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 비수기인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 구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다시 한번 저력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이 기업이 SK 지주회사의 이제 자회사이다 보니까 SK 그룹의 이제 NFT 메타버스나 가상화폐 관련한 부분들을 보았을 때 SK 코인이라는 게 올해 하반기, 3분기 정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작년부터 이제 이루어졌던 NFT 메타버스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NFT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광고를 진행하는 대기업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어느 정도 섹터를 이제 구입을 한 다음에 광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잉크로스가 확장을 나아간다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더욱더 증가할 것이고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 또한 거기에 맞춰서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박스권 하단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2019년도 하반기부터 존재했던 그리고 지금까지 존재한 박스권 구간의 하단 구간인 4만 2천 원에서 3만 원 구간, 4만 원에서 4만 3천 원 구간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간다고 할 경우에는 충분히 올해 하반기 정도를 보았을 때 안정적인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제가 목표 주가를 한번 설정해 드리자면 우선은 좀 짧게 잡겠습니다.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올라오려고 하면요. 과거에 존재하는 매물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수기인 1분기와 2분기를 지나간다고 할 경우에는 탄력성을 확대할 수 있지만 그 사이에는 약간 더딜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47,500원 부근 잡아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잡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작년 대비 올해 성장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잡아서 38,5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잉크로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최병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